7월 22일 2시 25분입니다. 오늘 스트레칭 한 1시간 넘게 해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냥 스트레칭은 고관절 그냥 지그시 계속 눌러주면서 그냥 유튜브 봤어요. 오늘은 유튜브 보고 이거 눌려줄 땐 몰랐는데 나중에 좀 움직이려고 하니까 와 굉장히 아프대요. 뭔가 그래도 좀 고관절 좀 많이 풀어진 것 같고 다리 찢기 조금 희망이 보입니다. 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어요. 다리 찢기 지금 연습 중인데 조금의 성과가 있고 그리고 오늘은 풀업하고 데드리프트 그리고 역도 자세 하고 사이클링 타고 샤워하고 찬물로 마무리하고 나오는 길이에요. 아 이게 무릎이 지금 계속 좀 아픈데 이거 진짜 좀 병원을 좀 가봐야 되지 않나 좀 싶어요. 무릎 아프면 안 되거든요 진짜. 이게 요즘 좀 긴장을 좀 늦춰줬더니 아프기 시작하나 싶기도 하고. 아 뭔데 거미줄 걸렸다. 온몸에 거미줄이 붙었어. 새벽엔 역시 사람이 안 다니다 보니까. 아무튼 네, 병원을 좀 가봐야 되나 좀 싶습니다. 아 진짜 수술하고 싶지 않거든요 진짜로. 진짜 관절 수술은 진짜 진짜 하고 싶지 않아요. 한다면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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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병원에서 하고 싶은데 그럼 많이 비싸겠죠. 그러니까 결론은 할 수 없다. 어떻게든 근력으로 버텨야 된다 이거야. 아직 해야 될 게 많은데 좀 걱정입니다 무릎이. 이게 아팠다가 안 아팠다 하니까 이게 아프다고 해야 되는지 안 아프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.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한 11시부터 좀 친구랑 같이 그냥 카페 가서 코딩하기로 해가지고 코딩했는데 원래 한 6시간 정도 같이 할 예정이었거든요. 근데 도중에 친구가 밥 먹자 해가지고 밥 먹고 원래 카페 가려고 했는데 다시 그 영수증을 받게 되면은 그 영수증을 다시 제시하면은 싸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. 그 일본의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. 근데 친구가 영수증을 버렸대. 그래서 카페를 가기 싫대. 뭐 돈을 똑같이 쓰고 싶다 이거지. 그래갖고 노래방 갔어요. 노래방. 노래방 가서 1시간 하고 아휴 뭐 이 친구랑 두 번 같이 이렇게 해봤는데 매번 뭐라 해야 되지 좀 짧게 짧게 끝나는 것 같아요. 뭔가 공부는 혼자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으면 진짜 딱인데 뭔가 카페라가지고 뭔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강의 좀 들어줬고 도커 관련돼서 강의 좀 들어줬고 그 다음에 스위프트 아키텍처 좀 보려고 했는데 가서 봐야 됩니다 지금. 그리고 좀 지금 좀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. 해야 될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좀 본다고 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. 뭔가 좀 여러 가지 좀 일들을 좀 동시에 해내야 되는데 다시 뇌랑 정신 마음 육체 전부 다 100%씩 사용해가지고 완벽하게 이행하고 싶습니다. 언제나 할 게 주어지고 언제나 희망이 주어진다는 건 분명 좋은 일 같아요 진짜로. 뭔가 삶에 조금 희망이 갑작스럽게 진짜 바랬던 뭔가 사랑도 지금 받고 있고 여자친구로부터
행복하네요 진짜. 내일 같은 경우는 저번주에 못 갔던 보컬 레슨 가야 된다. 보컬 레슨 아 선생님이랑 2주만에 보네. 아 오늘 노래방 갔는데 뭔가 확실히 보컬 레슨 일주일 안 했다고 이게 뭔가 감을 잃어버렸어. 뭔가 옛날에 안 좋았던 그 뭐지 그 버릇이 나와. 그래갖고 내일 가서 다시 좀 교정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아 오늘은 아 가서 자긴 자야 되는데 내일 할 게 많단 말이지. 자게 되면 아 지금 좀 걱정이에요. 지금 고민입니다. 집에 가서 스위프트 아키텍처를 좀 보고 자야 되나. 왜냐면은 지금 이직도 지금 같이 생각 중이란 말이에요. 이직도 같이 생각 중이기 때문에 아 이게 현재 기업에서 너무 잔업이 많아. 잔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다음 기업은 좀 잔업 없는 데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. 잔업이 그래갖고 잔업이 없는 데로 가고 싶기 때문에 뭐 있어도 최대한 20시간 정도로만 잔업을 했으면 좋겠어요. 한 30분 정도. 아 지금 현재 기업은 좀 해도 해도 너무해. 아 잔업 없고 야증 보조 월세 보조금 나오고 뭔가 좀 복지 좀 잘 돼 있는 곳. 야증 보조금 없어도 뭔가 성과금 잘 나온다 이러면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이직이 되는 타이밍에 아마 일본에서 동경에서 첫 번째 이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예, 온 다음에 사이타마 살다가 여기로 왔는데 이제 도쿄토 내에서 처음 이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아 진짜 삶의 기력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그런 느낌이 오고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. 너무나 좋고 무릎만 좀 케어하고 하면은 아주 퍼펙트한 내 날들이 지속될 것 같아요. 오히려 별다른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병원 가서 한번 MRI 원자 한번 찍어봐야 되는데 뭐 일단은 아직까지 보류입니다. 아직까지 보류고 그 전까지 무리 안 가게 운동을 계속할까 생각 중입니다. 되게 이쁘네. 이쁘죠? 밤인데. 아무튼 오늘의 브이로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